신비아파트 물감 색칠부 이번엔 큰 거다! 와! 색칠북에 물감을 칠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는 새로 나온 물감 색칠북에는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들을 먼저 색칠하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강님이 이거 잘 나왔다. 가은이는 뭔가 비장하게 보여요. 뭔가 사건을 일으킬 것 같은 눈빛입니다. 가은이의 에피소드 아주 기다리고 있죠? 단체 컷도 한 장 색칠하기가 있고 예우! 이제부터 귀신 색칠하기가 나오는데요. 샌드맨 구묘기, 백이제북 악창기, 악창갱이 이무기 전 이무기 후 야적이 도플갱어 벨페고로 완전 원혼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앞쪽까지는 이미 제가 다른 색칠북을 통해서 색칠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새로운 것을 색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충무기 웬디고 예! 아싸! 멋지게 색칠해봐야지 신난다. 자간 토면기 몸에 오 마이 갓, 정목기 색칠하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오늘 색칠할 게 너무 많은디? 그 다음 오 무서운 귀신 단체 컷 끝내준다. 이거 색칠 제대로 하면 킹왕 짱이겠는데? 그 다음 미로찾기도 있고 신비 등신대 만들기? 등신대가 뭐죠? 아 이렇게 책상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신비 캐릭터 점점점 하여튼 그거예요. 어서 새로운 귀신부터 색칠해봐야죠 여러분.
do Tell me right now let go 합점일이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니 한눈에 반했니 좀 더 움직여봐 찌릿찌릿한 전기가 내 몸을 타고 와 Don't like to me 내 돈을 내 눈을 피하지 마 나 역시 널 원해 이 밤은 우리의 것 나의 맘도 너만의 것 어느새 네 손을 잡고 맴돌고 망설이지 말고 솔직히 내게로 와 나도 네가 궁금해 처음부터 필이 통했다는 걸 알고 있어 뭔가 묘하니 기분 좋아 둘러봐 네 맘을 난 알고 있어 알고 싶지 유감이 채지 말고 내 옆에 Come on 점점 커져만 가는 내 맘을 어떡해 뭔가 말을 좀 해봐 솔직하게 아슬아슬한 줄 달리기 싫어 넌 굿보이 내 눈엔 집중해 좀 더 가까이 망설이지 말고 솔직히 내게로 와 나도 네가 처음부터 필이 통했다는 걸 알고 있어 뭔가 묘하니 기분 좋아 Wow, wow.
모를게 미소가 흠칫 Boy boy 나 boy 놀라지 마 bad boy 여긴 꿈도 판타지도 아니야 내 볼에 손을 올려 Welcome to my world 오늘 색칠한 귀신들 보여드릴게요. 벨페고르, 원래는 더 어두운 녹색이지만 명암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밝은 녹색을 써서 벨페고르를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거뭇거뭇 정말 더럽고 더럽고 사나운 벨페고르처럼 색칠을 했네요. 그 다음 충목기와 웬디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뜬금없는 색상을 이용해서 입체감과 거칠은 표면 그리고 뭔가 더 기괴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색깔들을 마구 칠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표현이 잘 된 거예요. 이런 색칠 처음 해봤거든요. 와우. 여러분도 꼭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야만 이 캐릭터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한번 버리고 다양하게 색깔을 표현해보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체 검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검은 몸을 표현해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밝은 계열의 색깔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어두워야 될 부분들을 어둡게 색칠해줬거든요. 뭔가 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충목기를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왔어요. 그리고 웬디고 역시 기괴하면서 신비로운 그러면서도 무서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써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정목기! 와! 정목기는 색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슷한 색깔들로만 이루어진 귀신들일수록 야 이거 색깔 어떻게 칠하지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조금만 더 바꿔서 다양한 색깔로 표현해줬더니 그 느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나랑 나 보면서 여러분도 꼭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색칠을 해보세요. 난 어렸을 때 왜 몰랐지 이런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세상에 이 색칠북에는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우. 모래바람의 사신 샌드맨은 악기고요. 분노의 발톱 구묘기는 성기. 합체귀신은 그냥 배기귀와 바알제브의 합체귀신이니까 성기, 악기 의미 없고요. 검은 물속의 포획자 악창기는 선기. 분노의 재앙신 이무기는 전에도 괴수, 후에도 괴수, 괴수로 분류가 돼요. 검은 숲의 지배자 야적이는 선기고요. 사악한 요정 도플갱어는 악기. 나태지옥의 파수꾼 벨페고르는 악기. 땅속의 붉은 눈 충목기는 선기. 얼음거인 웬디고는 괴수. 저주받은 금수 자가는 괴수. 비명동산의 마스코트 토명기는 선기. 마지막 기계 속의 방랑자 정목기는 선기라고 하네요. 선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토명기하고 정목기가 완전 의외네요. 원래는 물감 색칠북이지만 색연필로 색칠한 나랑 나 색칠방송.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남은 귀신들 색칠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대따 큰 신비아파트 물감 색칠북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